지금은 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조도현 수석 대회장과 정준호 회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일할복지재단의 장량 사무처장에게 또 기금 전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희귀 난치병 환우두를 계속 돕고 있고요. 네. 어찌 보면 좋은 취지로 엔젤스 파이팅이 초대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 1차 대회가 2016년 10월에 펼쳐졌고 오늘이 2018년 7월 23일이니까요. 꾸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정준호 엔젤스 파이팅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엔젤스 파이팅의 정준호 회장입니다. 네, 오늘 아마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 중에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더위가 35도 이상 이렇게 폭염 속에서도 저희 엔젤스 파이팅을 응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엔젤스 파이팅을 항상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삼성성울병원과 그동안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을 수술비와 생활안전자금으로 저희 성금을 모아서 지원을 했고요. 올해 7회 때부터는 우리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성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희망을 담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희망과 꿈을 갖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엔젤스 파이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희망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